그때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스케줄을 보기 어려웠어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벨소리만 울려도 겁이 나네요. 아버지 계신 병원에서 오는 전화인 거 아닐까. 벨소리 지정해놨어요. 이제 그 벨소리 울릴 때만 놀라는 걸로. 이모의 형석이 내가 벌을 받는 것 같네. 자식 농사가 어렵더니 내가 악하게 굴어서 벌 받는 것 같아. 그래. 손을 내가 잘 보살필 테니까 편안하게 눈 감겨. 나도 곧 따라감세. 마지막으로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돌아가실 때도 나 찾았을 거예요. 그 시간에도 난 그 살람 복수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여운 서운하게 했다고 기다리게 했다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.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밥심 말죠. 이럴 때일수록 밥 먹고 힘내야 돼요. 선우 씨, 회사 나오면 안 돼요? 대입에 그렇게 되고 여론도 안 좋고 나 혼자는 벅차서 그래요. 야,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? 선우 씨는 옆에 있는 존재 자체로 든든한 사람이에요. 나 도와줄 거죠? 자희 씨, 저 조금만 마음 추스를 시간 좀 줄래요? 조금만 줄게요.